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은 걱정이 많이 될 텐데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성적에 따라 철저히 분석한 후 대학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오는 5일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성적표에는 수능 자체 성적인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표준 점수와 자신의 성적 등급을 알수 있는 백분위만 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은 어려웠다고 평가된 만큼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체점 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이제 수능 잘 보내는 상위권의 수능 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정시에 지원할 아이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올해 입시 시험에서 우리 본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 좀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으로 9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환산점은 물론 대학에서 수학 탐구 영역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고 또 인문계와 자연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영역별 표준 점수를 환산해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나 한문, 한국사 영역의 성적을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으로 대체하는 대학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이 3편으로 또는 과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한국사를 통해서 탐구가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와 함께 모집 군별 모집 인원수와 인원 분포, 경쟁률 추이, 상위권 대학의 실 데이터와 중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 확인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로 시작되는 정시 전형은 2월 말 추가 모집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